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리뷰어 케니입니다. 돌아온 향수 리뷰 시간이에요. 오늘은 바이레도라는 향수 하우스를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이레도는 향기에 의한 이라는 줄임말에서 따온 브랜드로서 2006년에 스톡홀름에서 탄생한 스웨덴의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탄생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깨끗하지만 개성있고 또한 럭셔리한 자신들만의 향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매장이 있어서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리뷰할 향수는 비블리오티크라는 이름을 가진 향수로서 원래는 캔들로만 존재하다가 인기가 좋아 몇 년 전에 정식 출시를 했고 그 이후 꾸준하게 인지도를 쌓고 있는 향입니다. 저는 기존의 모아비 고스트나 블랑슈 같은 베스트셀러들을 이용해왔었는데 비블리오티크는 이들에 비하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인데 정말 매력적인 향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저 케니와 함께 니치 향의 매력에 빠져보시겠습니다. 네, 언박싱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바이레도의 깔끔함이 느껴지도록 화이트를 배경으로 블랙 프린팅만 된 모습인데요. 옆부분은 이렇게 프로텍션 실이 붙어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는요, 바이레도 비블리오티크 오드 퍼퓸이라고 프린팅이 되어서 향수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쪽의 내부 케이스도 보실까요? 안쪽의 내부 케이스는 큼지막하게 바이레도 B 약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양각으로 바이레도라고 각인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감성적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뭔가 꾸미지 않은 수수하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죠? 오른쪽에 위치한 이것은 보증서고요. 보증서에는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뭔가 적혀 있는데 저희가 뭐 이 깨알같이 적힌 글씨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저희는 향수에 집중할게요. 바이레도의 향수병은 심플하고 간결한 모습입니다. 꾸며주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고 순수 향의 실력으로 이겨보겠다 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돋보입니다. 뚜껑이 둥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더 키가 작아 보이죠? 살짝은 통통한 느낌이라 처음에는 이게 100ml가 아닌 75ml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0ml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레도 향수병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병뚜껑 캡에 자석이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힘을 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적당히 근처로만 가도 탁 하면서 뚜껑이 정확하게 닫혀요. 그래서 덜 다칠 염려가 적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향 리뷰에 들어갈 건데요. 네, 벌써부터 좋은 향이 확 솟아나네요. 가장 먼저 맡을 수 있는 첫 향은요, 달콤한 과일 향이 비슷한데 시트러스는 아니고요, 자두 또는 복숭아 향에 가까운데 무겁고 걸쭉한 향이 아닌 맑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복숭아 또는 자두 쪽 계열이에요. 약간은 촉촉함도 머금고 있고 코를 살짝 자극시키는 시큼함도 있네요. 몇 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탑노트가 가라앉아서 차분해지면서 미세하게 우디한 향도 함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우디향은 결코 아니고요, 파우더리한 달콤함과 함께 풀립해 시원함도 함께 느껴집니다. 칼라감은 첫 탑노트에서는 살짝 연한 분홍색 또는 레몬색이었다가 미들로 넘어오니까 약간은 진해지면서 주황색 또는 연녹색으로 다가옵니다. 미들에서는 상큼한 달콤함은 좀 사라지고요, 약간은 점성이 있으면서 무게감이 조금 있는 달콤함으로 변환이 됩니다. 하지만 과하게 무겁진 않고요, 여전히 밝은 시원함이 쭉 이어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절대로 갑자기 확 꺼지지 않습니다. 연상되는 칼라는 회색 비슷한데 흰색 같기도 하고요, 파우더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미세하게 연보라색의 꽃잎까지 깃들어지면 좀 어울리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들노트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베이스의 진입 직전까지 여기서부터 뭔가 살짝 인센스나 파우더리한 나무향, 펄프 비슷한 느낌이 조금씩 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대체 무슨 향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향의 이름이 비블리오티크, 즉 프랑스어로 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즉 도서관에 있는 여러 책들과 나무로 된 책상, 의자 등등의 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향을 썼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나름 이해가 되는 향의 배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노트와도 같은 레더, 가죽향도 조금씩 베이스에 깔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흔히 상상하시는 질기고 텁텁한 가죽이 아닌 카프스킨처럼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가죽의 향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달달함까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마지막 노트에 접어들면 바닐라 향의 그 가죽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이 향수를 달콤하고 차분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달콤한 향이 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강하게 마무리가 되면
달콤한 기억만 머릿속에 남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향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패출리 향과 함께 은은하게 깔면서 끝나기 때문에 팝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함께 기억에 남아서 설계를 현명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고요.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에게 추천드립니다. 남성분들 중에서도 부드럽고 달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영한 여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꼭 시착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향수의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에요. 흔히 이렇게 오드 퍼퓸이라고 하면 지속시간이 분명 길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향수는 지속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면 향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베이스의 달콤한 향은 조금 더 가기는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강력하고 센 달콤함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가 더욱 힘들어져요. 즉, 이 향을 오래 즐기기에는 힘드니 아무리 못해도 2시간 내로는 다시 뿌려주셔야 향을 지속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구매할 당시 함께 증정을 받았던 샘플이 총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랙 사프란, 또 하나는 발다프리크인데요. 둘 다 모두 개성 있으면서 매력적인 향들로 골랐습니다. 다음 향수 리뷰는 이 두 가지 샘플의 향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바이레드의 비블리오티크를 리뷰해봤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브랜드지만 그래도 취향만 맞는다면 아마 후회 없으실 좋은 향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매장에 방문해서 시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